다음 선수는 동지여자 고등학교 소속 배지원 선수입니다. 네, 배지원 선수는 조금 생소한데요. 여러분에겐 좀 생소한 선수죠. 네. 네, 배지원 선수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고요. 아, 예. 네, 어린 선수군요. 예,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배지원 선수가 지난해까지는 중학생의 신분으로도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청소년 대회에서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 활약 그대로 이어서 시니어가 된 만 16세가 된 올해 네. 첫 무대에 올라와서 첫 무대에서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요. 그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 해설위원님께서 주목할 만한 선수 중에 이 배지원 선수를 꼽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배지원 선수가 우리나라 클라이밍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가 항상 네.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지원 선수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 클라이밍의 성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 그 정도로. 네네. 네. 네, 배지원 선수도 앞선 이 준결승 때 33 플러스를 기록을 한 바 있었고요. 그렇죠. 항상 그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싶어 했던 꿈의 선망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렇죠. 조혜미 선수, 김민선 선수, 네. 그리고 김승현 선수. 이런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겁니다. 아, 이제 어쩌면 그 선수들을 보면서 아, 언젠가 나도 이 결승전에서 꼭 이렇게 경기를 해보고 싶다. 그렇죠. 이런 꿈을 예.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배지원 선수 그 평소에 청소년 대회를 같이 이제 다니다 보면은요, 네. 아주 포부가 당차요. 네. 배지원 선수의 자리는 현재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저 언니들이 있는 곳, 네네. 저 선배들이 있는 곳, 네. 저 자리가 본인의 자리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아, 정말 대단한 열정의 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어느덧 오버엔 구간 이제 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지원 선수 아주 차분하게 등반을 해주고 있어요. 네, 배지원 선수 평소에 그 성격도 굉장히 차분해요. 아. 그런 또 성격이 클라이밍에 있어서는 굉장히 되죠? 많은 도움이 되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루트 상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루트가 펼쳐졌을 때, 네, 루트 그렇죠. 관찰했던 거랑 좀 네. 다른 예, 양상이 펼쳐졌다라고 싶을 때, 네. 그때 이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다시 네.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풀어나가죠.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경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않습니까? 힘들죠. 예. 네. 특히나 지금 배지원 선수 아주 좋은 판단이에요. 네. 네. 지금 잡고 있는 노란색 홀드가 조금 면적이 긴 홀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음에 있는 왼손 빨간색 홀드는 아주 조그만 핀치고요. 네. 그래서 왼손 빨간색 홀드를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왼손을 역방향으로 개스통으로 잡아서 그렇죠. 근육을 꼬아주면서 네. 예, 근육에 고른 부하를 주고 한쪽으로만 부하가 치중되는 걸 막아주고 네. 그리고 또 무브를 쉽게 풀어나가고 일거양득을 지금 가졌어요. 아, 이 어린 선수가 저렇게 대단한 순발력이에요. 아, 대단합니다. 네, 배지원 선수 이제 노란색 볼륨에 있는 예, 빨간색 홀드에 지금 안착을 한 상태고요. 그렇죠. 예. 지금 배지원 선수 왼손으로 지금 홀드 잡고 있는 형태도 아주 좋아요. 네. 경기를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니까 네, 자신감도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배지원 네. 선수가 경기 루트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등반 속도도 좋고요. 시간도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정도 시간이라면은 뭐 그 루프를 지나서 그렇죠. 예, 상단 직벽까지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고비라면은 루프 구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청소년 무대에서는 경험해보기 힘든 네. 예, 그런 큰 무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배지원 선수가 그 부분에서 이제 당황하지만 않으면 됐겠어요. 그렇죠. 네, 배지원 선수 이제 아주 좋아요. 예. 진입을 했고요. 네, 오른손 볼륨으로 진행하는데도 네, 예, 발도 안 떨어졌어요. 네. 네, 안정적으로 네, 진입 성공했습니다. 배지원 선수. 지금 볼륨 하단에 있는 파란색 고리홀드를 네. 네, 지금 인사이드 에칭을 했는데 그것만은 힐로 쉬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왼발 네, 힐룩으로 처리를 했고요.
역시 지금 조금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리가 좀 먼 감이 있으니까. 네, 부담이 되죠. 배지원 선수. 잠시만. 아니, 오른손을.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예, 지금 배지원 선수가 다음 홀드가 멀다라는 생각에 네. 오른손을 홀드 좌측편을 겨냥해서 예, 저거 보세요. 지금 네. 홀드 좌측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저렇게 클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이 언더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처음에. 네. 그래야지 뒷손이 빠지더라도 오른손이 지탱을 해주는데.